이렇게 또 말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도 신나게 오셨죠? 억지로 오셨나요? 아휴, 또 그냥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지금 월드 시리즈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월드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 다음 주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 여행 시리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이번 힐링 초청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 말씀 여행은 뭐죠? 시리즈 이름은 뭐라고 했더라? 자, 예수님께서 수술의 칼, 메스를 든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디프레션, 우울증, 근심, 염려, 자기 연민, 절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다루어 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12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준비하셔서 제 2차 말씀 여행에는 모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 여러분 뭐가 힘드냐고 만약에 누가 설문을 한다면, 인생 사는 게 뭐가 가장 힘들까? 제일 많은 그 답변이 어디 뭐로 나왔냐면은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나왔습니다. 인간 관계.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쉼을 제일 많이 뺏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쉼과 안식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원흉이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죠. 남편과 아내가 인간 그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가정에서는 안식, 쉼은 더 이상 없지 않겠어요?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죠? 거기 집에 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집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 참 이 쉼에 대한 초청이 얼마나 참 간절한 초청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바쁩니다. 그냥 조금 바쁜데 이 롤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롤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야, 이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롤업이 뭐냐면 말씀 준비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말씀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롤업이 돼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돌아서면 또 말씀 준비해. 돌아서면 또 말씀 준비해. 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쉼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준비하는데 쉬지를 못해. 좀 아이러니죠? 되게 이렇게 한 10년만 하면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0년을 해도 잘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10년, 20년 하면 좀 이제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직장 생활 한 곳에서 있어도 안 편한 거예요. 계속 부하 직원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상사하고도, 보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이 거래처하고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오래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쫙 뭐가 형통하게 되는데 이게 쉬지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오늘 덴버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덴버에서 미팅을 하고 제가 이제 얼른 오늘 날라왔는데, 그 11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딱 모였어요. 11분의 목사님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11명의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하다가 계속 셀폰 들고 나가. 그리고 딱 누가 들어오면 또 누가 셀폰 들고 또 나가. 야, 얼마나. 그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워커홀릭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워커홀릭들이에요. 야, 진짜 바쁘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좀 쉼에 초청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참 이 쉼에 대한 초청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직접 자기네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갑절, 아니 열갑절 이상은 훨씬 고생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한 초청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청을 아직도 받아야 되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아놓고서도 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초청을 받았는데 왜 이 초대를 받지 않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이 초청은 어떤 초청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초청의 성격이 어떤 거냐? 이 초청은 공짜입니다. It's a free invitation. 공짜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비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Because it's too easy. 너무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쉽기 때문에 이게 이 교회가 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쉽대요.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너무너무 좋아서 설마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은 too good to be true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못 믿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안 믿을 거야. No way. 왜요? Too good to be true.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Really? 그것만 하면 돼요? Too good to be true.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Yeah. No way. Too good to be true. It's free. 공짜.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공짜라서 안 받아들여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워커홀릭에 걸린 분들이 대개 이 성취감이 강해요. 어떤 일을 job done 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취감은 공짜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안 지워져요. It's free. 근데 그때는 이 뭐죠? Achievement 그런 게 없어요. 공짜인데 무슨 achievement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고등 종교들 보면 고등 종교는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차마고도? 차마고도인가요? 무슨 다큐멘터리 있었죠? 그 티벳에 그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 보세요. 몸 여덟 군데가 땅에 닿으면서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험난한 산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새벽 기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새벽 기도 나온다고 폼 잡았다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티벳에 보내야 돼요. 거기서 명함도 못 내요. 뭐. 그 고행의 그 길을 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야, 정말. 여러분, 100일 기도, 뭐 40일,
그거 명함도 못 내요. 거기 가보시면. 근데 왜 그거를 하는 줄 아세요? 엄청난 성취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해냈다. I've done it. 와, 내가 이거 해냈다. 이 성취감이 얼마나 이 마약 먹은 것만큼 이상의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주는 힘이에요. 고등 종교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그랬어요. 그러면 와우, rest.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need. 그러면 그 다음 question이 들어요. How much? That's our question. How much it is? 얼마인데요? 나한테 그걸 주신다고 그러는데 가장 필요한 걸 주는데 How much?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이다. 그럼 100불어치 rest를 주시겠다. 그럼 100불 내고 100불을 100불어치의 쉼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기가 100불 낸 만큼의 쉼을 자기가 누린다고 하는 so-called achievement가 생겨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는 1000불 Give me 1000 worth of rest. 그러면 더 많은 성취감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It's free. You don't have to pay. It's free.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의 초청이에요, 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거기에 도자가 붙은 게 뉘앙스가 뭐냐면 돈 있는 자뿐만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자도 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3억 대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내지 말래요. 돈이 있는데 내지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이렇게 타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참 신사복 잘 차려입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불을 탁 주면서 10불 가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게 웬 횡재냐 하고 탁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걸 내가 왜 받아야 돼요? 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냥 덥죽 받아요? 여긴 좀 이상하네. 그냥 받아요? 에? 제가 이걸 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을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받아야 돼요? 아니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세요. 자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걸 받아요 그래도? 이야 아니 그럼 10불이 좀 커서 그런가? 1불 1불 줬다. 1불 받을래요? 아, 그거 받아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왜 자꾸 질문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대가로 받는 거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어떤 목적에 이르렀을 때 오는 성취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복음의 초청,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쉼에 대한 초청은 예수님께서 It's free. 너 돈이 있는 자도 오게서 와서 사 먹으려고 하지만 돈 없이 페이하지 말고 값없이 사라. 돈 없는 자도 물러와서 그냥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과연
희소식일까? 복음이 공짜라서 싸구려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 impression이 is free라고 하니까 자꾸 싸구려인 줄 알아요. 별거 아닌 것인 줄 알아요. Too good to be true라서 free인데 천에서 free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가방끈이 길고 심지어는 박사학위에 포다까지 몇 개를 하셨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계죠. 한계예요. 복음의 초청은 실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재량과 여러분의 재력, 권력, 학력, 지력 어떤 거를 다 통틀어서도 결탄코 그 복음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참아고도에서 나왔던 그 수도하면서 그 산행을 타고 있는 그 뭐죠? 삼배일본지 삼보일배인지 자오전 그것을 해가면서 쭉 다리가 터지고 피고름이 나고 온몸이 시커멓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면서도 그 걸어가는 그 길 그렇게 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 대각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소콜 엑스터시에 들어가게 됐다 라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구원 쉼으로의 초청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가지고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와서 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괜찮아, don't bother 하면서 프리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만 오라는 게 아니라 돈 있고 부유한 자도 와서 돈 내고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It's priceless. 그러니까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희소식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받질 않아요. It's free? No. I don't want that. 근데 그러면 한 100일 정도 무릎으로 이 로마의 바티칸 성전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I'll do it. I'll do it.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 무릎으로 무릎이 피가 나도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성취 그걸 따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엄청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It's impossible. 안 된다. 그래서 거저 이 초청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It's a free invitation.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끝나면서 드라마 얘기를 하나 했더니 설교는 다 까먹고 드라마 얘기만 하는 분들을 제가 듣고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물론 의붓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이다. 반항하고 저렇게 왜 그런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귀찮다 오히려 하면서 떠나가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을 감동적으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 같아요.
근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고등 종교의 기본 원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원리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는 그래서 이게 득도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얻어내고 이렇게 대각을 하고 깨닫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 어떤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건 그것을 항상 내 행위의 결과로서 얻는 프로덕트로 내가 한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구원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뭐 우리 일반 생활도 맞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오니까 그것이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달아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온다 한들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돌아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받아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와도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들여도 결단코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초청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4장에 그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거기에 변명들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큰 잔치를 베서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척한데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는지. 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잔치에 못 가는, 쉽게 얘기해서 쉼이 있는 잔치에 못 가는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땅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소를 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장가 들었다. 자, 이것을 현대적 이유로 바꾸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땅을 샀다는 무슨 이유일까요? 예? 땅은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땅을 샀다라는 건 뭘까요? 자기 일이죠. 뉴 비즈니스죠.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경작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 개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를 샀다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배경이겠죠. 소. 소는 그 지난번에 뵀죠. 그 멍에를 메는 그 소. 그 소를 샀다. 어떤 걸까요? 이것 어쩌면 그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 그거를 꼭 어떤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파트너.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든지 거래처소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역자를 얘기할 때 소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이건 뭐 요즘 우리도 결혼하니까 가정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초청을 거절하는지 뭐 그렇게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new business, 바쁘다는 거예요. 파트너,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동창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청 자체가 free라고 하는 free invitation이라는 그 성격상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꼭 희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적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사람 눈 의식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도 그런 분 안 계세요? 고등학교 동창인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아마 나자빠질 놈들이 몇 명 있을 거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어, 나 여기 잠깐 갔다가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런데 아, 나 이제 술 안 해. 왜? 나 교회 나녀. 이쪽 이러면서 또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술 한잔 이제 교회 나갔다고 술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놀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이게 가정 세팅 아니에요. Because of family matter. Family matter 때문에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주일 학교가 어른들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 숫자가 어른 숫자의 반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좀 나은 편인데 웬만한 교회는 반의 반도 안 돼요. 한국에 어른 7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고등부가 150명 모여요. 작년이 7천 명 모였는데 고등부가 150명 모여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너무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왜 그러겠냐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11명의 목사님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EM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EM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다음 2세들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있는 우리 2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된 2세들이 교회를 한 주 걸러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빠진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빠졌느냐, 아팠느냐, 무슨 뭐 이머전시가 생겼냐, which is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 빠지면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빠졌구나라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를 빠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뭘 물으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애들 사커 게임이 있어서 애들 스포츠가 있어서 그래서 빠진대요. 멀쩡하게 교회를 빠진대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고 가보니까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잘 지어놨는데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예? 누가 장담하겠어요? CNM의 교단 이름이 말릭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이제 새로 왔다고 같이 좀 교제 좀 하자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저도 뭘 여기서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근데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한 버든이 크다. 나는 그랬더니 이 통계를 저한테 줬어요. 미국 교회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가 영어로 builder라고 불러요. builders. 우리 부모님 시대를 builders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65%가 주일 학교를 다녔어요. 65%가. 근데 우리 세대, 저 세대는 boomers라고 그러죠. 예. 이 boomers는 45%가 교회를 다녔대요. 주일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X-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음 세대는 15%만 교회 학교를 가요. 주일 학교를 가요.
그리고 소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시대는 4%만 교회 학교로 가요. 그게 미국 교회에 현재 나와 있는 통계예요. 4%만 교회를 가요. 왜 그런다고요? 왜 초청에 거절한다고요? 결혼해야 한다. 가정, family matter, family entertainment. 애들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나 저도 참 귀해요. 요즘 베이비룸에 보면은 못 보는 광경인데 아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라잉룸에.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희한한 거는 엄마 아빠가 다 들어가 있어. 하나는 나와야지.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저 크라잉룸에. 저 크라잉룸이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하면 저 죽습니다. 저 안에서.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크라잉룸에 몇 분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애 보다가 그냥 끝나요. 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예배는 안 드리고 이 아이는 어디가 이쁘고 이 아이는 멋져고 그 얘기만 하고 있고 학교가 어디가 좋으냐 뭐 어디 킨더가든 투이션이 어디가 싸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파마는 또 어디서 했냐 머리가 잘 빠졌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그러고 왔으니 교회에 와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사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실패해보세요. 주일 예배 와서 예배 은혜는커녕 시험 듣고 시험 들어 가보세요. 일주일이 엉망이에요.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애들한테 짜증내고요. 비즈니스에 가가지고 손님들하고 싸우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요.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 교회에 가야 할 커미먼트가 없잖아요. 아빠 나 오늘 축구 경기 있어. 아이 그래? 아이 축구 경기나 가자. 아빠 레이커스 게임 있대. 에이 오늘 앉아서 레이커스 게임이나 보자. 아빠 어디가? 어 말씀 여행. 아빠 지금 월드 시리즈 하는데. 어 그러냐? 어, 아 오케이 월드 시리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이런 이유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릇 똑같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초청을 거절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신 후에 쓰신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다 쳐버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죠. 왜 이 맥락에서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샀어요. 여러분 다 좋은 이유예요. It's a good, it's a very good reasons. 왜 안 오냐? 나 사람 죽여야 되고 지금 담을 넘어서 또 도둑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New business 오픈했습니다. 아, 소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갑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나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애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라이드 줘야 됩니다. 뭐 다 얘기가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의 그 이유를 좀 아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이것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보다도 나를 그 뒤에 두면 우선순위를 나를 저 뒤로 밀어버리면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보다 나를 섬기는 일들을 저 뒤로 미루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초청에 못 와요. 초청을 거절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들을 대지만 주님은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처자식까지도 나보다 앞세우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자기의 어떤 그
좀 욕심스러운 주님의 요구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면 정말 욕심스러운 거죠. 주님이 주님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런데 실은 거절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를 위한 초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을 모르는 일, 안식을 모르는 가정, 안식을 모르는 자녀 교육,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삶이 건조해지고 아무런 기쁨과 희락이 없어지는 삶으로 황량한 사막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진정한 쉼이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시인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Taste the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know that the Lord is good. 거기에 taste, 맛보라는 말을 했어요. 참 그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시편 34편은 그 서두에 이렇게 써 있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다윗 왕이요 자기 살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야 미친 게 여기 기분 나쁘게 여기냐고 그래서 내보내주면서 살았어요.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쓴 시예요. Taste and know that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이 맛본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필요해요. 맛을 모르면 잔치를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실은 여러분은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에요. 모든 게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수영을 책 보고 배울 수 있나요? 뭐 기본 동작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다 입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속에 뛰어들어가기 전까지는 You will never learn how to swim.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영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맛을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천국의 맛이에요. Taste. Know that Lord is good. 여러분 이 맛을 본 자는 예수님의 쉼의 초청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청량제와 같은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그 또 14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맛을 모르는 자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지라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짓다 말은 그 건물.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짓다 만 건물. 흉측합니다. 그 뭐 이렇게 철근 같은 게 무슨 산발머리 나온 것처럼 이렇게 탁 날려 있고요. 그냥 시멘트로 대충 이렇게 쳐놓은 그 건물이요. 되게 흉측합니다. 하다가 뱅크럽 당해가지고 그냥 언던 끝내지도 못한 그 건물들. 너무 흉측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잔치 초대에 거절해서 안 온 자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시지프의 신화가 생각이 났어요. 시지프의 신화에 그 알버트 까미가 그 시지프의 신화에 보면은 그
시지프가 신에게 소위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산 위로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돌을 굴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쉬는 거예요. 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요. 죽을 고생하고 올렸는데 다시 또 돌을 또 굴려서 올라가요. 죽을 고생 끝까지 올려가지고 거의 정상쯤 왔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때 또 굴러 내려가. 그때 시지프가 굴러 내려가는 돌 다시 잡으려고 걸어가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알버트 까미가 철학자는 인생의 고난을 해도 웃을 수 있는 자다 하는 무슨 시겁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안식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의 웃음이 아니에요. 죽을 고생해가 끝까지 올렸다가 이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굴러내려가는 돌을 보고 웃는 그 모습이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청을 거절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올렸다고 생각했다가 그 돌이 다시 저 밑바닥으로 다시 굴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썩은 미소, 답답한 미소, 한스러운 미소, 황당한 미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쉼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한 자, 아니 거절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분은 요때 아멘을 합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 뭐 이렇게 하나님 빼고 우리 사람들 중에 그냥 누구하고 그냥 오래오래 그냥 같이 살고 싶고. 누구 없어요? 자기 남편? 노 아니에요? 제가 그 안민 장로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안민 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신대 이 음악 교수님 아니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오셨어요? 오케이.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때 뭐 결혼한 지 거의 다 20년이 다 돼간 분인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자기는 가슴이 뛴대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걸어 안 올라간대. 막 뛰어 올라간대. 왜냐면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고 나도 꽤 한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내가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은근히 질투가 나고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난 천국에서 우리 아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뭐 천국에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없잖아요. 천국에서 당신이 내 와이프였다, 내 남편이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알지만 거기서도 너 내 아내였으니까 나하고 옆에 붙어 있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자매님들 해방이에요. 천국 가면 남편이 꼭 붙어 있을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렇죠? 예. 아멘.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아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좋아요. 여기서도 좋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만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 친할머니를.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저는 할머니 방에서 잤어요. 우리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할머니하고 안 자려고 그래. 할머니하고 자면 할머니 냄새가 난대. 할머니 냄새 있어요, 여러분. 할머님들 죄송합니다. 그게 나쁜 냄새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나는 냄새가 있어. 근데 우리 동생이 안 좋아. 난 근데 그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할머니 냄새 맡으면서 할머니하고 자가지고 할머니가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딱 돌아가시는데 제가 마지막 미음을 제가 먹여드렸어요. 마지막 미음. 그거 마지막 미음을 드시고는 너무 편하게 천국을 가셨어요. 늘 읽던 성경책 옆에 머리맡에서 딱 돌아가시는데 제가 안 울었어요. 울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고 곱게 천국 입성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야, 너무너무 좋아. 제가 천국 가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늘 같이 자면서 할머니 냄새가 생각이 나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또 지금도 막 그 할머니 생각이 나면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천국 가면요 주님과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 말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견디지 못해요. 맨날 부부싸움하는 남편을 천국에서도 만난다. 어, 끔찍해, 끔찍해. 어떤 분은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목회하다가 뒤어가지고 자기도 천국 안 간대.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니까 24 장로가 있대. 어, 너무너무나 가기가 힘들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은 그런데요. 보여요? 왜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taste and see that Lord is good. 왜 taste 하라고 그러냐?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천국 don't even think about it. 이 맛을 모르면 천국 가는 자체가 it's impossible. 여러분, 천국은 쉼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을 모르면 don't even think about it. going to 천국 and having worship there.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지루해가지고 조는 분들이요. Don't even think about going to heaven. 왜냐면 거기가 헬이야, 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는 분 아직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제 졸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시는 분이 계시면 난 몰랐어요, 몰랐어요. 졸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여러분은 이 쉼의 초청에 자존심, 뭐 인간적 성취가 그래도 뭔가 좀 노력해서 따내는 기분이 있어야죠. 아니, 나같이 나 같은 사람하고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프리로 받아서 천국 티켓을 받는다고요? 아,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래요? 진짜 쉼을 누리는 자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쉼을 누려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정말 힘 있는 동물들은요 대개 다 보면 쉬고 있어. 호랑이, 사자, 걔네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걔네들 보면 그냥 쉬고 있어, 쉬고 있어. 근데 누가 항상 바리바리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그러냐? 힘없는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요. 진짜 쉼을 가진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쉼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고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쉼의 초청을 받는 것, 그리고 그분의 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여유가 있고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심지어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던
그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 그게 바로 쉼의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고요. 그 주님이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전 천국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성도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복되게 보십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저주라고 하고 땅을 치고 곡을 치지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부활 대망의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크리스천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쉼의 초청을 주신 이 프리 인비테이션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날,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걷는다면 그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 속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안식으로, 진짜 약속하셨던 안식으로 들어가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하면 좋겠는데요.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도 오늘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일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도손 드시고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 퍼쩍 들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초청 아멘으로 받습니다. 무슨 조건 걸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초청받은 자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이 초청을 거절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기에 하나님 이 초청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초청인 줄 모르고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 우리 같이 받아서 주님 사랑하며 천국에 같이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